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포물선 얘랑 이것의 교점. 오른쪽 부분에 같은 간격으로 Y축에 평행하고 두 포물선과 만나는 10개의 선분을 그었대. 이런 얘기야. 잘 봐. 지금 이런 선분을 이렇게 그었던 얘기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이런 식으로 쭉 그었단 얘기야. 총 몇 개를 그었대, 거기? 다 합해서 10개 그었대. 잘 봐.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점점점 해놨지? 그러니까 얘부터가 한 개야. 그렇잖아. 그렇게 해서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까지, 마지막 요거까지 총 10개를 그었대. 그 길이 다 더하래. 그 길이 다 더하래. 잘 봐. 저 길이는 위에 있는 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좌표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. 빼주면 되는 거지. 맞아? 그러면 첫 번째 요걸 알고 싶어. 그러면 그때 X좌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잖아. 맞아? 이 X좌표를 우리가 모른다고. 그래서 자, 요 X좌표를 만약에 우리가 K로 놓읍시다. 그럼 내가 그걸 표현하고 싶어. 그럼 지금 위에 있는 식 이미 나왔지. 위에 있는 식 뭐야? Y는? 뭐라고 나왔어?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지. 밑에 거는 Y는 X제곱이잖아. 맞아?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것의 Y좌표는 여기다 K 집어넣으면 되지. Y좌표 기억나? 집어넣고 그때 나오는 값이 결과가 Y좌표였지? 그 다음 요 밑에 거 마찬가지. 여기다 K 집어넣으면 또 그게 Y좌표 될 거 아니야. 됐어? 위에다가 숫자 집어넣고 아래다가 숫자 집어넣고 빼면 그게 길이지. 맞아?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나? 뺀 식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대입하면 안 되나? 잘 봐. 어차피 우리가 위에다 K 집어넣어봐. 좌표가 몰라. 지금 좌표를 모르니까 그래. K 집어넣으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이잖아. 그 다음 밑에 거 Y좌표는 K제곱이잖아. 그럼 빼줄 거 아니야. 그럼 뭐 나와? 2K 플러스 3 나오지? 그치? 그러니까 대입해가지고 뺀 거나 여기서 이거 빼봐. 그럼 뭐 나와? 2X 플러스 3 나오잖아. 여기다 K 집어넣어봐. 같은 얘기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위에 식에다가 대입, 아래 식에다가 대입, 그리고 빼주는 거나 미리 빼놔. 그리고 X 좌표만 딱딱 대입해. 어때? 똑같지. 결과가 똑같다는 걸 너네가 지금 눈으로 봤잖아. 요거랑 요거랑 똑같다는 거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그렇기 때문에 2X 플러스 3에다가 숫자 대입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. 대입만. 알겠어? 근데 처음 숫자 대입했더니 그게 얼마래? 요 첫 길이가 얼마래? 첫 길이가 1. 마지막 길이가 얼마래? 7. 이걸 준 거야. 오케이? 그러면 얘는 X에 관한 1차 식이지. 맞니? 1차 식이야. 그런데 첫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이게 A1이야. 그 다음에 7이 이게 몇 번째 항이야? 이렇게 나온 거지. 됐니? 그러면은 요게 지금 1 나오려면 숫자가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를 금방 구할 수 있겠네. 오케이? 2x 플러스 3이 왜냐면 이렇게 뺀 게 첫 번째 길이가 1이라며. 그럼 여기 들어갈 숫자가 얼마야? 구해보면? 넘기면 마이너스 2지. 그래서 x는 얼마야? 마이너스 1. 첫 번째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. 됐어? 그 다음 마지막 길이가 얼마래? 7이래. 그럼 2x 플러스 3이 얼마? 7이라는 거야. 그럼 x는 얼마야? 넘기면 2야. 2. 그럼 이 좌표가 x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야? 2라는 거야. 됐어? 여기 안 나와 있어. x좌표는 우리가 구한 거야. 2라고 나와 있다고. 그럼 이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?
몇 개를 그어야 돼? 총 10개면 되지. 잘 봐. 지금 여기 두 개 있어. 여기 두 개 있어. 내가 가운데 하나 그으면 하나 추가된 거야, 그냥.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 몇 개 추가하면 돼? 8개만 추가하면 돼. 그럼 그게 몇 등분이야? 다시 잘 봐라. 지금 기둥이 3개지? 근데 몇 등분 됐냐? 2등분. 기둥이 3개니까 2등분 됐잖아. 기둥이 10개야. 그럼 몇 등분한 거야? 9등분한 거야. 9등분한 거야. 그러면 요거 한 도막의 길이를 안다면 이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다고. 근데 제일 앞에 있는 숫자 x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끝에가 2잖아. 그럼 총 길이가 얼마야? 길이가. 길이가 3이지. 몇 등분? 9등분. 3을 9등분한다고. 짝대기를 10개 만들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좌표 그거 한 개, 한 칸이 길이가 얼마라고? 3분의 1이면 된다 이런 얘기야. 지금 그걸 구한 거야. 3분의 1이면 된다고. 됐어? 그러면 다 구했어 이제. 첫 번째 길이는 1이야. 그 다음 두 번째는 잘 봐. x좌표가 얼마냐? 마이너스 1에다가 오른쪽으로 3분의 1칸 아니야?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? 3분의 1 더하면 그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지. 맞아? 그때의 그 길이는, 기둥 길이는 씩 어디다 대입하면 돼? 아까 2x 플러스 3 우리 다 구해놨잖아. 거기다 x 좌표만 대입하면 그 길이 쫙쫙쫙 나온다고 우리 알고 있었잖아. 맞아? 그러면 2x 플러스 3에다가 요거 대입해봐.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얘 통분해놔. 그냥 3분의 9로 통분해놔. 그럼 얼마야? 3분의 5네. 두 번째 길이가 3분의 5라는 거 구했다고. 세 번째 x좌표는? 요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또 뭘 더해주면 돼? 3분의 1을 또 더해주면 되지. 그럼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?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. 그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.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9 하니까 얼마 나와? 3분의 7. 보여? 보여? 공차가 얼마? 3분의 2라고. 됐어? 여기서 어디까지? 마지막 길이가 7까지 갔잖아. 이제 이게 등차수인 걸 확인했으니까 2분의 10개 첫항 더하기 끝항 해서 40인 거 바로 구하면 되지. 됐지?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? 실제로 이 길이들을 구해서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인 걸 발견하는 순간 끝. 알겠지?